여기는 신대방역 근처에 있는 반지하 원룸입니다. 반지하고 여기 천장 보면 천장이 기울어져 있어요. 옥탑처럼. 근데 하지만 옥탑은 아니고 반지하고요. 여기는 대신에 가격이 싸요. 뭐 깔끔한 거는 보다시피 건물 자체는 좀 깔끔한 편이고 가격이 500에 25만원입니다. 500에 25만원이고 관리비는 5만원. 이게 요 정도의 천장 안 꺾이고 그냥 천장이 정상적인 방이었다면 500에 뭐 싸면 30 이랬을 거예요. 근데 요거 천장 꺾이는 아마 요거 때문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500에 25만원 그리고 관리비 5만원이고 전기세 따로입니다. 여기는 난방이 전기 난방이라서 그냥 난방비랑 그런 거 다 전기가 다른 집 전기 가스 별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인터넷은 포함돼 있고 제가 키가 한 170 정도 되거든요. 딱 여기가 여기 가장 낮은 요 부분이 한 17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한번 치수는 한번 재볼게요. 그래서 여기는 좀 싼 거 싸고 좀 깔끔한 거 찾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여기 에어컨 있는 데서부터 이쪽 벽까지가 2m70 나오고요. 요 끝에 있는 벽에서 여기 화장실 문까지가 3m가 조금 많대요. 그래서 이 집이 좋다. 아니 천장이 꺾여 있는데 좋진 않죠. 근데 500에 25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. 괜찮다. 왜냐면 다른 거 500에 25짜리 보면 그런 것도 사실 거의 없지만 있다 하면 완전 이제 오래된 진짜 그런 집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대가 요 가격대라면 저는 반지하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집을 추천할 것 같아요. 왜? 한 2, 30년 된 반지하 옵션 없는데도 500에 싸야 25 이러거든요.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차라리 옵션 다 있고 월세 아낀다 생각하면 관리비 포함 30이면 90원보단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